막 나가라 그냥. 에이 신고 가러 가라. 주도주가 가잖아요. 주도주. 주도주 가는데 뭐 먹담합니까?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있어야. 그러니까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 그래요? 예?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에서 나는 분석을 잘했거나 그저 머리가 똑똑해서 아니라 그 주식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뭐 했냐고요. 이게 엄청나게 나가는데. 맨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뒤따 그러는 사람한테 다 망했잖아요. 그 시장이 폭락해도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야 돼?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의 차트니 이번에 경험했죠? 자, 시장이 폭락해도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갖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할 때 더 사야 되는구나. 그래야 돈이 되는 걸 이번에 경험을 했죠. 그죠? 아유. 카카오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저, 꿈의 차트님이 참 얘기를 하면 제 방에 왔을 때가 여기야. 그죠? 아이고. 전문가님, 나 비중이 너무 많아요.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하고 지금 쌍코피 터지고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나 좀 살려줘요. 그죠? 아, 이제 사. 아이, 전문가님, 비중 너무 많은데 이걸 또 사요? 아, 사라니까 또 사. 아, 더 사. 괜찮아. 더 사. 아, 그러더니 얘가 이제 본전조 수익 났다. 야, 돈 얼마 벌었어요? 솔직히, 꿈에 찾았더니 얼마 비중 담았는지 몰라. 기린이기 지금 70% 나갔으니 돈이 얼마야? 야, 참. 마이너스에서 그냥 쩔쩔매다가 그냥 플러스가 나가지고 70% 났으니, 야, 1,000만 원 담았으면 벌써 700만 원 벌었네? 에? 얼마 담으셨나? 이실직고 한번 해보시죠. 예, 제 방에 있어서 경험을 했으니까요. 에휴,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그죠? 뭘 몰라서. 좋은 종목은 떨어지면 그때부터 더 사면 되는데, 갈 때, 그죠? 그러니까 갈 때 더 샀잖아요. 이제 경험이 되죠? 아, 갈 때도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더 사니까 돈이 겁나게 커지잖아. 다른 거 믿겠어? 참, 아이. 자, 가는 놈을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아니, 꽃이 피기도 전에 꺾어? 꺾으면 안 돼요. 그죠?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장을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시장에 대한 악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은 뭐예요?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사이클에 맞춰라. 이 주제로다가 12시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알다시피, 그죠? 단타 전문가가 아니고,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로다가, 그죠? 예,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저는 가치투자를 감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단기 급등하면 자르라고 그러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자르질 않습니다. 첫 번째 시장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어제 뭐 그저께 뭐 미국의 뭐 모더나의 임상 일상 결과 뭐 45명 항체 영성 보유했다 그래서 난리 나서 또 급등했다가 또 그 다음 날 무슨요 참가자 전원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 백신 개발은 내년 아직 멀었다. 또 개발되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전망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죠. 모더나가 경고한 내용만으로는 항체 지속 여부,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백신 개발 알 길이 없다. 그래갖고 또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 미국에서 오늘 또 그죠 시장을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 업무를 그러면서 또 폭등을 해버렸죠. 자 이런 걸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 유령들 막 흔들릴 때 제가 에이 걱정하지 마. 그렇게 백신이 빨리 개발될 일이 없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인구들이 바로 살아나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주식을 여러분 들고 가면 된다. 그게 폭락했다가 어제 전부 다 올라가니까 전문가님 난리 났어. 왜? 아 주식이 너무 올라갔고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아유 저건 난리 났네. 또 나갔네. 또 나가. 뭔지 몰라도 또 나가. 계속 나갑니다. 그죠? 아유 주도주가 간다. 주도주가 간다는데 주도주는 안 사고, 그죠? 이런 걸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이런 게, 봐봐요. 에휴, 저거 너무 세게 나갔어. 나 못 사. 예?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제가 계속 사줘, 그랬냐.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신고가.
와, 참. 또 사. 올라가니까 또 사. 또 좋은 일이야. 또 사. 또 사. 계속 사주는 거야, 계속. 그냥. 아우, 정우관이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그냥 신규로 들어오신 분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자, 신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도주 간다 그러는데 주도주는 없어. 에? 비트 컴퓨터? 몇 프로 났어요? 아니, 150%가 넘었지. 그죠? 비트 컴퓨터 150%가 넘었지. 뭐, 이건 난리 났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 프로면 100% 넘어갔지. 다 넘어갔습니다. 100%가 뭐예요? 예? 이런 걸 여러분이 할수 있어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를 왜 잘랐고, 매차트님? 어디다 메꿔? 가는 놈을 잘라서 다른 데 갔다가 못 가는 종목을 메꾼다고?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딨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가는 놈을 더 들고 가지, 또 신고가잖아요. 예? 그걸 왜 잘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모르니까. 어디다 갖다 메꿔요? 가는 놈을 더 먹어, 배 터지게 먹어야지. 어차피 주식 많이 샀는데, 그냥. 그죠? 이래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예? 커지는 거예요.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뭘 매수해요, 불도저 아니야, 이제. 비트컴퓨터? 우리 아주 불도자님 때문에 요즘 아주, 그죠? 에? 기다려요. 그죠? 깡으로? 깡으로 매수한다? 양봉 내줄 때, 그때 관심 가지고. 그죠? 에, 조금만 가담 해볼까? 그죠? 아직은 시간이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야, 카카오 대장 가는데 대단하다. 한국전자엔진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쉬고 있네요. 자, 봐요. 불도자님. 오늘도 또 나갔지. 뭐가? 차트 너무 이쁘다고 꼭 사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만 또 보여줄까? 예. 아우, 저거 난리 났네. 솔브 레인. 그냥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트가 너무 이쁘다. 가만히 들고 가라. 팔지 말고. 가만히 들고 가면 커지잖아요. 그죠? 가만히. 아, 이런 거 사면 되지. 저 꼭대기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사요? 그죠?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어휴. 얼마까지 보는 게 어딨어요? 꺾을 때까지 가야지. 그걸 유료 방송에 배우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네, 푸른선님도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브레드빵님도 어서 오시고. 아, 신나지요? 자, 제가 사준 자리가 기가 막히게 찍어버리죠. 예, 그래서 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디지털 적폐청산. 공인인증서 21년 안에 폐지한대. 전자서명주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뭐 국회 도입 만에, 그죠? 전 개정 때 처리돼서 어제. 그,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지, 뭐. 오늘 공인, 한국전자인증만 지금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전자인증, 그죠? 얘는 지금 쉬고 있고요. 어제 쉰다고 그랬거든, 제가. 누가 먼저 나가요? 한국, 아니, 카카오가 먼저 나가지. 야, 카카오페이 인증제도 필요 없대. 카카오가 신고가를 그냥 연일 그냥 난리가 났어. 우리 일원들은 팔지 말라고 그랬죠. 꼭 붙들고 있는데, 딱 나가면 팔아. 그죠? 나가면 잘러. 그죠? 투자자들은 다 잘러. 왜 가는 놈을 잘러? 그죠? 아이, 가면 자르지 말아야지. 뭘 잘라요, 자꾸만. 양사님 더 먹어야 된다니까. 올라가면 가만히 들고 가요. 그죠? 뭘 신경 써요, 가는데. 가는데 꽃을 꺾어버리면 더큰 수익을 못 먹잖아요. 기왕 산 놈은 거, 그죠? 갈때 그냥 더 가라. 아직 이제 뭐장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뭔 걱정을 해요. 그죠? 좀 지켜봐야지. 너무 공부를 아직 안돼 있어서 자꾸만 그냥 조금만 해도 불안하신 거야. 좀 참으세요. 예. 아직은 뭐 지금 뭐 떨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연일 신고가 어제 전문가님 부각약품 어떻게 되나요? 시젠도 팔아야 되나요? 전부 파는 것만 얘기해. 그죠? 가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많이, 너무 많이 올라갔던 것은 좀 조정을 하고 가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조정하고 갑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공인, 오늘 카카오는 뭐 신고가를 또 났으니까, 우리 일원들은 못 팔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은 배 터지게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어디까지 갑니까? 아까 물어보시는데 그건 유료방송에서 어디까지 딱 해서 자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무료방송에는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죄송하지만 공개를 아직 못했어요. 그거는 차트 기법이기 때문에 유료원들만 가지고 가는 대박을 먹는 방법을 그죠? 아직 공개 안 했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는 몰라도 아직 책 쓸 시간이 안 돼서 그죠? 예. 네. 그럼 어제 새로 쓴 그죠? 멀리 보자님도 어서 오세요. 역사 새로 쓰는 K라면. K라면이 난리 났죠? 그죠? K라면. 삼양식품 이번에 1분기 매출이 29.9% 증가. 영업이익은 73% 증가. 농심은 매출 증가 16% 증가. 영업이익 636억 101% 증가. 토프랭북님 멀리 보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뚜기 매출 증가 영업이익 146억 46% 증가. 매출이 29% 증가 영업이익이 73% 증가. 어떤 걸 제일 잘했나 영업을. 역시 삼양식품이 제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농심 팔아도 삼양식품 사라, 오뚜기 팔아도 삼양식품 사라 그래도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어우 삼양식품 저거 웬일이냐? 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돈 벌어준다는데 자르긴 뭘 잘라. 그죠? 자르긴 뭘 잘라.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뭘 했나? 그죠? 예. 그죠? 여러분이 수익이, 그래서 오늘 유비케어는 올라갔나요? 100세 시대 종목이다. 그죠? 오늘 조정받았네? 아직. 그죠? 또 누가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YNTEC, 쓰레기 업체, 어우, 대단해. 참, 그냥 사서 팔지 못하게 하느라 저는 그게 더 바빠. 팔지 못하게 하니까 수익이 대박이잖아요. 300%가 나갔으니. 야, 이제 뭐가 튄다. 새로운 업황이 튀는데 그게 뭘까요? 새로운 업황이 튀고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은 맞춰야 돼. 동학 개미 운동으로 예? 주식 쇼핑하면서 자금이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개미들이 장난이 아니야, 예금이. 예탁금이 42조 7,263억. CME 계좌 잔고가 54조 4,254억이야. 무려 97조 1,517억을 들고 있어. 97조? 연기금이 뭐 1조 매수한다. 이거 게임이 안 돼. 개미들 돈이 이렇게 많아. 이번 장은 누가 끌어올린 장이에요? 다 안 된다고 도망갈 때 개미들이 다 끌어올린 거예요. 기관 외국인 다 도망갔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어요. 펀드매니저도 돈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걸 투자한 템플턴 식구들은 돈을 벌었어요. 왜 그럴까요? 약세 많은데 다 도망가는데 우린 샀거든요. 그죠? 떨어졌으니까 또 현금 확보했다가 더 샀거든요. 기관 외국은 돈 벌었을까요? 개인들한테 다 져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들이 동학 개미 운동으로 다 끌어올린, 시장 끌어올리는 바람에 기관 외국은 얼마나 팔았는지 보세요. 한번 볼까요? 무슨 돈을 벌어요, 쟤네들이? 예? 투자 집계를 한번 가보세요. 일일 변동수를 한번 보면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자, 외국인이 주구장창 거래소를 파는데 언제 돈 벌었습니까? 더 볼까요? 다음 봐죠. 주구장창 팔아서 뭔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 우리나라의 기관 금융투자 너 보자. 너 돈 벌었냐? 너도 돈 못 벌었어. 맨날 팔기만 했으니까. 그럼 이 많은 걸 누가 샀어요? 개미들이 샀잖아요. 개미들이 좋은 종목 못 사고 전부 다 무거운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요? 코덱스, 뭐 코스, 뭐 거기다가 은행주, 신한지주, 뭐 KTNG, 한국전력, 죄 안 가는 종목만 들이다 사는 거예요. 지수 끌어 그래도 방어해 주는 바람에 우리 유료원들은 돈을 버는 거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이번 장은 개미장이다. 개미가 끌어올렸고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기관 외국이 이제 대타로 들어오겠죠.
엄청나게 사줬죠. 엄청나게 사주는 지수를 방어해 준 거예요. 기관 의견 팔다가 종친 거야. 돈도 못 벌었어요, 지금. 급해졌지, 이제. 맨날 나와가지고 펀드 매니저는 뭐라요? 아니, 뭐, 미중 무역전쟁이 2차 전쟁을 가면 뭐, 경제가 어떻게 되고, 뭐,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을 뭐 확보해야 된다는, 현금하고 들고 있어야 된다는 등맨 이전 얘기만 했는데, 다시 2차 전쟁이 들어가면 돈이 필요하니까 현금 확보해야 됩니다. 뭔 놈의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개인 투자 팔게 만들어서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뭐야?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그러죠? 그죠?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증거 들이대면 꼼짝 못해. 전부 안 간다고 뭐, 그죠? 현금 확보하라고 그랬고 다 개미들 다 박살 내버린 거예요. 엉뚱하니까, 엉뚱한 거.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죠? 아무리 시장이 빠져도 어떻게 된다? 내가 좋은 종목은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종목이 현금 확보를 했다가, 그죠? 추세를 전환할 때 추가 매수하면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본다. 그래서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비중만 많은 것만 줄이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여기 유리원들 왔으니까, 거짓말하면 다 들킵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현금 확보하십니다. 자, 비중 많은 거는 줄여서 현금 들고 있으세요. 시장은 폭락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위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금 확보하세요. 이날입니다. 이날. 그래서 현금 확보했다가 추세 전환 이때부터 매수 들어간 겁니다. 5일선 올라타는 걸 보고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얼마를 갔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지수가 36% 올라가면 종목은 72%가 나가려고 합니다. 미니멈 72%에 어떻게 해요? 더블 또는 3더블 가는 거예요. 부자합니 꿀벌이님도 어서 오세요.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부실 종목만 잔뜩 있다가 계좌 바꾸고 몰빵. 특기가 뭐죠? 개인 투자 특기가. 한 종목의 몰빵이야. 아니면 종목 백화점에 둘 중에 하나야. 포트를 정확히 좀 짜는 게 아니라 종목 백화점을 만들지 하면 두 번째는 뭐래요? 몰빵이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실제로. 왜요? 몰빵했으니까. 삼성전자 몰빵했는데 돈이 되나? 안 가는데. 우리 이런 또 하나. 삼성물산에다 몰빵했는데 돈이 되냐고. 안 가는데. 그러니까 포트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아유, 포트를 짜서 어제 수익이 다 돌아가서 하나만 빼놓고는 다 수익 났습니다. 근데 몰빵한 종목은 아직도 못 갑니다. 몰빵하면 돈 버는 줄 알아요. 뭐 한두 종목만 하면. 한두 종목만 하는 거는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전혀 다른 차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방에는 한 종목입니다. 두 종목만 갖고 옵니다. 그거는 단타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종목 하나 집중적으로 단타를 해야 되니까 한 종목, 두 종목 하는 게 말이 맞는 거지. 아, 장기 투자가 내가 포트를 짰는데 한 종목 잘못 들어가가지고 몰빵해버리면 이게 수익이 커지냐고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운 건 안 배우고서 덮어놓고 그냥 아 종목이 한두 종목만 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딨어.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 텐데 자 내가 장기 투자합니다. 그럼 중장기 투자인데 한 종목만 왕창 들고 있으면 그 사람 돈 볼까요? 그건 종목 선택이 엄청나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전문가도 못 이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목을 분산해 놓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들고 있다. 10종목 분산해 주면 그게 이길까요? 아니면 100종목을 갖고 가는 게 이길까요? 아니면 한 종목만 들고 가는 게 이길까요? 간서치님, 나라라 형벌이, 학고개님, 크리스토퍼님, 광명진원님, 부자원님 어서 오세요. 에이구 참. 나라를 형발님 멋지죠. 아, 저 자리가 살 자리다 그랬더니 솔브레인 딱 사니까 어떻게. 삼성전자 팔아다가 솔브레인 사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에?
삼성전자 팔아다가 솔부엔 사라 그랬지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살 때하고 솔브레인 샀을 때 어떤 차이가 나나? 3월 19일 날 똑같이 샀습니다. 1,000만 원씩 샀습니다. 1,000만 원 샀으니까 솔브레인은 71%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났을까요? 몰빵하면 돼요, 안 돼요? 몰빵하면 안 된다. 그래도 자꾸만 종목이 많다고 아우성이야. 자기가 삼성전자 몰빵한 사람은 겨우 16% 벌고 있습니다. 그죠? 16%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솔브레인 사는 사람은 70%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목 한 종목에다 몰빵해야 되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다가 그죠? 종목을 한 종목만 맨날 매매해야 되는데 그건 단타는 가능한 얘기예요. 단타는 딱 한 종목만 사가지고 가지만 여러분이 한 종목 들고 가가지고 삼성전자 들고 갔으면 지금 돈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칙을 어떻게 되냐? 그죠? 정석으로 가는 길은 분산 투자, 비중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 포트폴리오 전략, 피라미드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매일 얻어 터지는 거지. 그래 놓고선 무슨 우리 방은 한 종목만 있어야 됩니다. 두 종목만 있어야 돼. 그거는 오늘도 이걸 먹어야 되니까 한 종목 갖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수익이, 예?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수익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삼성전자 할 때 수익이 16% 나갈 때 얘는 어떻게 해요? 70% 나가니까 둘이 50대 50으로 갖고 왔으면 평균 수익이 얼마 됩니까? 30%가 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잖아요. 어떤 종목이 얼마나 수익을 낼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미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산의 원칙이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한 개도 안 배우려고 그래. 그리고서 그냥 무슨 뭐 종목을 뭐 많으면 뭐 이상화되나? 아, 템플턴한테 무료 방송에 와가지고 종목이 많아서 이상화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지. 그죠? 내가 포트를 어떻게 짜갖고 갈 거냐? 그러니까 어우 나는 삼성전자에도 1,000만 원, 카카오에도 1,000만 원, 그죠? 예? 슈프리마는 그렇게 큰 수혜는 아니고 진분홍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저 진작 들어오지. 아우 여 뭐해 이거 난리났어. 한국전자인증 안 샀어요? 간서치님? 예. 전자인증 오늘은 어제 너무 세게 나왔으니까 좀 조정하고 가겠죠. 카카오가 수혜주고 전자인증, 정보인증 이런 것들이 다 수혜주죠.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이 없을 라온 시큐어, 뭐 드림 시큐리티 다 많은데 그죠? 주식이 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와요. 이게 얼마나 나가는지. 예? 아우 전문가님 난리 났어. 또 날아가요? 예. 자, 또 날아갑니다. 얘도 날아가는데 까짓거 뭐, 그죠? 슈피게만 날아가냐? 다 날아가는 거지. 스마트폰 수혜주가 또 나가는 거지, 그죠? 이런 걸 여러분이 갔을 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부기부기님도 어서오세요. 아우, 저거 난리 났네, 저거. 어떻게? 어떻게? 나 팔았나요? 또 나가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몰라서 가는 종목, 삼양식품이 어땠나요? 그죠? 삼양식품이 어때요? 진짜 좋잖아요. 이게 뭐 신고가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뭘 팔긴 뭘 팔아요. 시컨 카카오 잘 간다고 그러니까 또 그죠? 70% 하니까 겁나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겁나니까 또 차에 실어 나가요. 가는 곳을 왜 꺾어? 전자금융은 무진장 나갔죠. 그죠? 벌써 100%가 넘어갔으니까 수혜주다가. 템플턴이 사줘서 100% 넘어갔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죠? 뭐 미국이 뭐 50개 주 모두 경제활동 재개, 증시가 다시 급등했다. 미증시 급등. 누가 나가나요, 지금? 누가 나가나요? 아우, 제가 나가는데. 제가. 누구예요? 반도체. 중국에서는 10조 위안 보따리 푸는 왕서방이래. 예? 양위에서 중국의 확장적인 통화정책과 역대 최대의 10조 위안의 뭐죠? 재정정책을 쓰겠대. 지수는 벌써 이미 올라간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간다. 날 따라올 거냐? 따라올 거냐?
그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뭐 뉴스에서는 뭐 올 하락장세 다시 오나, 뭐 코스피 1800 무너질 수도 있다, 뭐 그러면서 악재 뉴스. 그래서 비관주의자는 기회가 와도 어려움으로 보고, 낙관주의자는 난관이 와 닥쳐도 기회로 본다. 뭐 증시 5월에 팔아라. 뉴스가 그래. 증시 격언에 뭐 5월에 팔아라. 심한 경우는 뉴노멀이나 더블 디미니 하면서 1300포인트가 폭락한단다. 그죠? 1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돼서 뭐 경제가 폭망해서 이제 시장은 다 폭락할 거니까 다 확보해서 현금 확보해라. 그런데 왜 유료방 식구들은 전부 다 돈을 벌고 앉아있냐? 이런 엉터리 같은 뉴스, 그죠? 순 엉터리 같은 뉴스에다가 전문가들이 맨날 팔아서 현금 확보해도 제2차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또 폭망하니까 빨리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무슨 현금 확보야?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벌써 100%, 이게 150%까지 막 수익 나고 난리 났는데. 에이. 그죠? 다 도망가가지고 돈 다 까먹었어. 에휴, 아쉽거든요. 저는 아쉽죠. 제대로 된 공부를 템플턴 방에서 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장난 아니게 커졌어요. 그죠? 시장이 업황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S&P 주소? 지금 비대면 때문에 뭐가 간 거예요? 헬스케어, 테크, 그죠?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섹터, 얻은 게 제일 많이 올라갔나 봐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뭐, 제약바이오가 생명공학, 그죠? 올라갔죠. 기술 하드웨어, 헬스케어, 장비,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거잖아요.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니 20% 30% 올라가면 주도주 잡았다고요? 그게 무슨 주도주예요? 주도주가 올라오면 100% 200% 300% 나가야 주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 떠봐서 150% 났는데 그게 주도주지, 그죠? 벌써 카카오 나가는 게 몇 프로예요? 그런 게 주도주인 거예요. 20, 30% 올라간 게 무슨 주도주 매매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죠.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 삼양식 계속 나가는데 주도주 안 갈까요? 그죠? 실적이 또 좋아졌는데, 비대면 때문에 삼양식품 더 팔아먹었는데, 미국에서도 온통 난리가 뭐예요? 라면 사야 되는데, 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라면 사다가 집에다 쟁겨놓고. 그죠? 아, 저도 귀찮고 안 나가려면 뭐예요? 그 라면은 삼양라면 한 박스 사다 놓고 50개들이. 그랬더니 한 개씩 더 주더라고. 사놓고 지금도 뭐 그냥, 저거 할 때는. 쉬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어제도 추가 매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딱 추가 매수했더니 또 나갔네. 뭔지는 몰라. 자, 텍사스 중진류가, 자, 16달러까지 떨어졌던 것이 지금 3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나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나요? 한번 볼까요? 자, 텍사스 중진류가 33.49달러야. 천천히 매수하라는 종목이 뭐였죠? 여러분들한테 S-OIL이었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매수해 가라. 그러면 좋은 일 벌어질 거다. 좋은 일 벌어질 거다. 넘어가려고 애를 쓰네. 그죠? 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걸 사야 돈이 된다는 걸. 이걸 여러분이 템플턴 방에서 투자에 대한 안목을 배워야, 아하, 그래, 유가 올라가냐? 잘 걸렸다. 내가 슬슬 사볼까? 아,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담아가면 되지. 그냥 여기다가 한 5천만원 확 찔러놓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아유, 참. 아니, 지금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슬슬 올라가냐? 알았어? 그럼 내가 슬슬 사보지, 뭐. 서울서 사도 놔뒀더니 점점 전주고점 올라가고 전고점 넘어가면 괜찮겠네? 이러면서 들고 가면 되잖아요. 아, 돈이 되겠네? 은행 갔다 왜 넣냐? 여기다 갔다가 주식을 갖다가 사놓으면 알아서 돈을 벌어줄 텐데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죠? 그러면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좋은데 말이야. 그걸 그냥 오늘 가서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가서 부실 종목 만졌다가 깡통 나고 있죠. 아우, 그러지 마시고 정석으로 가세요. 정석으로. 정석으로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조정 들어가면 조금만 조정하면 아우 전문가님 큰일 났어. 그죠? 조정 들어가면 조금 있으면 큰일 났어. 이제 난리 났어.
자, 그런 거 아니에요. 비트컴퓨터 아직도 또 간대. 그죠? 어제 산 것도 또 나가네. 그죠? 여러분들이 수익이 커지는 개인 신용만 잔뜩 걸죠. 그죠? 투자 예탁금이 증가하나 신용 투자는 벌써 10조 3천억, 6조 3천억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조 1,410억으로 늘었습니다. 야, 1개월 만에 10조 1,400억으로 늘었어요, 신용이. 덕배님도 어서 오세요. 엄청나게 신용 늘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9월 15일까지 한시적 규제로와 시장 지수의 V자 반등으로 10조 1,410억으로 재차 증가했다. 아직은 그래도 공매도 규제하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준비라서 이 대예탁금이 42조 들고 있고요. CM의 통장 잔고가 54조 4,840억을 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97조 1,018억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돈도 무진장 많습니다. 이 개인이 시장을 이끌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기관 외국인 주구장창 팔때 개인이 끌어올린 장입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뭐 지수는 저만치 가는데 여러분은 보고만 있었나요? 어우, 정말 무서워. 나는 무서워서 안 살래. 야, 지수가 벌써 또 신고가를 해. 참,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스 돌파합니다. 또입니다. 또 박스 돌파합니다. 또입니다. 박스 돌파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 자리가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 당연히 매수 금지죠. 뭘볼 게, 한국 전략은 관심 두지 마세요. 그죠? 우리 이런다. 왜 한국 전략을 살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한국 전략이 무슨 돈을 벌어준다고? 에? 한국 전략이 무슨 돈을 벌어준다고 한국 전략에 관심을 갖냐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연필님도 어서 오시고. 한국 전략을 볼까요? 자, 그 10년 전, 20년 전에 투자했어. 진분홍님이 돈 벌었을까? 한국 전략? 돈 벌었나 보자고요. 왜 한국 전략을 좋아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데? 유튜브에서 사라고 그래요? 누가? 그 본인이나 사라고 그러세요. 그죠? 아, 이름 대지 마세요. 한국 전략을, 아니, 무슨 한국 전략이 무슨 돈을 벌었는지 한번 보세요. 아니, 몇십 년 전에 지나서 지금까지 봐도 한국 전략 별볼일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지금까지 뭐 마이너스지 뭐 수십 년 들고 와봤자. 여기서 이거 먹어봤자 이거 몇푼 되지도 않아. 에? 왜 그런 걸, 왜 그런 얘기를 들어? 공부를 제대로 한다서, 그죠? 정확히 들어야지. 아, 얘가 이거 올라가는 동안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한국 전략 그렇게 좋은가? 솔브레인 사서 진도 안 왔는데 빨리 팔라고 그래요? 아유, 진짜. 템플턴은 더 사라고 어제도 얘기했는데. 에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아니, 이거, 이까짓 게 올라가 봤자, 이거 얼마 되냐고, 이거. 우리 진분홍이 한번 생각해 봐. 이게 1년, 2년, 3년, 그죠? 4년 동안 이거 올라간 거야. 그럼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해 봐요. 검증들을 안 해. 자, 4년 올라가서, 그럼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120%입니다. 그럼 4년이면 30%준 거예요. 많이 모으라고 그러세요. 그럼 얘가 더 실적이 좋아질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펀더멘털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좋아진다? 1번. 안 좋아진다? 2번. 지수님도 어서 오세요. 이거 하나만 분석하고 가자고. 자,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죠? 그럼 앞으로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 좋아진다, 1번. 여러분 한번 눌러보세요, 전부 다. 좋아진다.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진다, 1번. 어렵다, 2번. 좋아진다? 뭐가 좋아져요? 아, 유가가 올라가는데 좋아질 리가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지면 얘가 좋아질 리가 있냐고. 실적이 또 부진해지지. 지금 가스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또. 그죠? 아, 유가가 50달러, 60달러 하면 가스값도 40달러 이렇게 가버리는데 얘가 실적이 좋아지기 쉬워요? 어렵지.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이번에 분기 실적이 좋아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실적이 또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가 올라가면.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런 걸 안 보니까 무조건 한국전력이 좋을 거다라고 추측하고 사는 거야. 참, 한국전력 사서 돈 못 벌어요. 아,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아유, 답답해서 정말. 이런 거를 한 번도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자, 한번 보자고요. 하나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참 답답해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나 듣고 있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봐봐요. 한국전력이 얼마나 벌었는지. 한국전력 3년 거치 3년 적립. 자,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12%. 언제부터인 건가요 이게? 예, 17년 3월 기간까지. 자, 2015년부터 예? 거꾸로 간 겁니다. 백테스트를. 2008년부터 1998년부터 20년을 거치를 했어. 그런데 한국전력 66%입니다. 에? 삼천당지약 66%일 때 587%, 삼익THQ 1869%, 삼성전자 2763%, 한국전력은 지금 수십 년 들고 봤자 별 볼 일 없어. 국민 주식 아무리 해봐도 별 볼 일 없다고요. 이런 거 한 번만 해봐도 여러분이 한국전력은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답이 나오잖아. 공부를 제대로 해줘요.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가 돼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시장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연일 신고가 강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 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데 반도체 사야 된다. 반도체 사줘버린 거예요. 또 나가지요. 어우,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요? 무섭죠.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에? 순식간에. 삼성전자 안 가잖아요. 그거 봐봐요. 원익 IPS. 에? 원익 IPS. 이게 이만큼 나가는데 삼성전자 뭐하고 있어? 그냥 옆으로 기구만 있잖아. 여기서 이만큼 나가는데. 우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KC텍. 이게 뭐 삼성전자에 가스 납품하는 기업. 이게 뭐 이게 왜 신고가 행진을 계속 가요? 바닥에서 2019년 3월 며칠 날 삼성전자 안 사고 나는 템플턴 말 듣고 KC텍을 샀더니 얘는 65% 났고 삼성전자는 16% 났더라. 16% 먹을래요? 65% 먹을래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이 안 되려. 아유, 나 솔브레인 샀으면 얼마나 줄까? 삼성전자 안 사고 솔브레인 샀습니다, 저는요. 아, 그래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것도 알으셨네. 3월 19일부터 솔브레인 얼마 나갔냐? 솔브레인은 69%네. 그럼 삼성전자 사는 게 나아요? 삼성전자 솔브레인 어떻게 했어요? 일본의 스텔라 케미파 박살내버리고 솔브레인이 생산량을 어떻게 두 배로 늘리면서 그죠? 작년 9월 달에 뭐 했어요? 생산량 늘리고 9-12를 만들면서 이제 일본 기업 물 건너 간 거예요. 아니 왜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는 놈을 왜 팔어?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까지 조금 어제 이거 좀 올라갔다고 그거 잘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까지 거 먹고 여러분이 돈 벌어요? 너무너무 좋은 자리다.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죠? 뭐가 안 좋아? 안 좋기는. 아, 스텔라 케미파에 그저 납품받던 걸 다 제껴버리고 삼성전자에서 야 솔브레인 납품해 납품해. 아니 돈이 열렸잖아. 거래처가 그냥 딱 그냥 삼성전자가 100억 투자하면서 너 우리 밀어줘. 여러분이 이래야 돈이 커지는 거지. 세상에 이런 걸 왜 팔아. 먹다 마냐. 다 전문가들은 절대로 언급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의상 아닌 거예요. 그죠? 예, 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예, 이름 언급하지 마시고요. 저, 이런 거는
더 들고 와서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템플턴이 이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오히려 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매수를 하니까 더 커진 거잖아요. 더 커지니까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니까 우리 계좌들이 장난이 아니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야지. 뭘 팔어, 팔기는 가는데. 자, 또 누가 나가는데, 어제 우리 팀판이. 전문가님 갈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뭐가. 그렇지, 가야지. 제대로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여러분이. 자, 그동안에 이제 진단 키트들은 조금은, 그죠?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도주가 지금 등장할 때, 다 IT가 안 된다고 뭐, IT를 버리라고요? 그죠? IT. 선정하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최근에 또 반도체를 또 뒤따 사준 거잖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비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소재도 있어야 되고, 어제도 그래서 또 샀는데 몰라. 어떻게 됐는지. 아, 저놈이 또 떨어지네. 그죠? 사야 된다. 제가 또 사라. 그랬더니 또 나갔네. 아이고, 저거 좋았네. 또 나갔어. 이게 뭐예요? 보여드릴까요? 또 사야 됩니다. 추천 나갑니다. 삼성전자에 300억 투자했습니다. 300억 투자했다가 또 신고가로 나갑니다. 야, 이게 뭐야. 또 신고가로 나가잖아요. 역사적 고점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고 또 사라. 제발 좀 사라. 어이, 수익이 장난입니까? 삼성전자를 왜 사? 삼성전자 납품하는. 그죠? 삼성전자에서 뭐죠? 유상증자 300억 투자했으니까 삼성전자 안 사고 여기다가 투자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야? 96%야. 삼성전자의 몇 배야? 거의 5배를 벌어줘서 5배. 6배? 이런 게 여러 개 꿈쩍하지 말고 가만히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고 가라. 꿈쩍하지 마라. 그죠? 꽉 들고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뭘 가서 전부 다 그냥 이상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더. 에? 아, 그래요? 진짜요? 봐보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못하면 빨리 와야지. 알렉스님도 빨리 와야지. 이 봐요, 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잖아요. 안 됩니다. 뭘 잘라 먹어요? 들고 가야 더 커지는데. 양사님, 먹다 말 거예요? 그럼 조금만 먹어요. 많이 먹으려면 붙들고 가고. 아니, 필라델피아가 계속 신고가 경진을 가고 있는데 그걸 왜 잘라? 그죠? 더 먹어야지. 아, 또 간다는데. 그죠? 아, 신고가 경진에서 넘어간다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타 전문가는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고 팔래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 참. 아휴. 에휴, 진짜 큰일 났구만. 큰일 났어.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아, 전문가 언급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도 들고 있어? 꿈에 찾더니 수익이 얼마예요? 아휴, 웃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저기는 안 그러겠지, 그죠? 우리 사이트는 아니겠지. 다른 사이트겠지. 에이, 아니, 돈을 그럼 누가 벌어? 에? 이제, 아니, 돈을 이렇게 잘 버는데 이게 어떻게 돈이 안 버는 회사냐고. 아니, 719억, 710억, 2019년에 1049억이야. 아니, 시장도 어렵다는데 돈을 왜 이렇게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에?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2019년 안 좋다는데. 무방에서는 함부로 불도자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유료방송에서 이따 물어봐요. 그죠? 자,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걸 왜 자꾸만 자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아, 삼성전자가 300억을 유상증자 참여한 기업이라니까. 왜?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솔브레에는 얼마 투자했어요? 100억을 투자해서 빨리 생산해라. 일본 스텔라 케미파 납품 안 한 된다. 그럼 당신네가
11월 완공할 거 9월로 땡겨서 완공해주고 우리 납품해라. 그 다음에 9-12 만들어라. 이래서 솔브레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뭐요?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왜? 납품이 될 수가 있나? 삼성전자 안 받아버리는데. 그죠? 네, 오늘 아침 무료방송, 아우, 동진이 잘 나간다. 여러분 사라고 그랬죠? 그죠? 또 추천 나갔죠? 어떻게요? 반도체 간다. 자, 이거로 증명을 해주잖아요. 뭐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뭐예요? 신고가 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된다고 다 찰아버려, 잘라버렸죠? 그러니까 유료원들은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지. 안 간다고 할 때 템플턴이 사니까 솔브레인도 커지고 모두 커지고 난리가 났다.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 자 갑니다. 또 제대로 된 투자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시장에서 이기려면 낙관론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죠? 루비니 같이 무슨 뭐 14,000포인트를 넘을 수 없다고 한 28,000포인트까지 갔는데 엉터리 같은 얘기하다 보면 수익. 그러니까 이 전부 비관론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샀으면 지수가 떨어졌다도 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고 가. 왜? 세상은 인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손가락만 빨고 있어? 에휴, 돈이 저렇게 가는데 돈을 차버렸어 발로. 그죠? 안 간다고. 자, 루비니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벌게 만들었어. 잘 들고 가세요. 예, 잘 갑니다. 코스닥, 그죠? 노를 잘 젓는 것보다 물 새지 않는 배를 타려는 거예요. 유료원들 지금 수익이 전부 다 날. 자, 100% 넘는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 한번 유료원들 한번 눌러보세요. 1번. 100% 넘는 수익들을 갖고 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오늘 유료원들이 많이 오셨던데. 그죠? 아이고 참 난리 났다 저거. 아이고 뭐예요 전부 다 우리 유료원들만 있어. 참 반도체 끝났다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 쉬는 권적인 90% 이런 거 이런 얘기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더 좋은 일이 계속, 그죠? 이렇게 장기 투자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폭락장에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도 알렸잖아요. 비투는 하지 말자. 신용 매수 레버리지 절대 조심하자. 그죠? 현금은 우량 종목이나 확보가 필요하다. 폭락할 때 그래, 폭락장에. 지금은 올라가는 장에서 빨리 돈을 투자했어야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부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큰 수익을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기업 가치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믿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 조정만 들어가면 못 기다려서 그냥 아유 큰일 났다 이거 돈 다 빠져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전부 이런 아쉬움만 들고 있어요. 그죠? 네 다섯 번째 망할 기업은 무조건 피하라. 아니 돈 못 버는 기업은 진짜 팔아야 될 거를 돈 잘 버는 동진 기업, 동진 쌤이 걔는 왜 팔라고 그러는 거라고? 에? 돈 잘 버는 동진 쌤이 걔 돈을 못 번다고 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돈 잘 버는 기업은 무조건 들고 가고 돈 못 버는 기업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망할 기업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잖아요. 어우, 저거 나 폭등했다 또. 이야, 멋있다. 일진다이어 수소차 간다. 수소차 간다. 일진다이어가 연일 폭등하네. 멋지게 나갑니다. 자, 비트컴퓨터는 100% 넘어가서 아직도 유효해. 그죠? 비트컴퓨터가 아직도 또 나가고 있어. 언제 끝나냐?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지 뭐. 집까지 게. 그죠? 여기저기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템플턴은 못 벌어도 괜찮아. 가지고 우리 유련들만 잘 벌면 돼. 그죠? 아유 어제도 그냥 뻥 나갔더니 참 차트를 멋지게 만들고 나왔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변동성 장세가 이끌 때를 대비해 뭐 퀄리티 종목을 매수하라 지난번에 그랬죠. 그죠? 에? 자, 봐요. 투자의 전체 기간에 무료방송에서 막 물어보시기 없기. 백마리님, 무료방송에서 막 물어보기 없기. 종목 얘기하지 말래잖아요. 무료방송에서. 에,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백마루님. 뭘 배운 대로 왜 안 해? 배운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10시 넘어서, 아, 배운 대로 해야 되겠다.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가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낸다고, 그죠? 그래서 들락거리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죠? 부실 종목에다가 아주 몰빵을 해버려. 그죠? 가지 못하는 한국전력에다 몰빵하질 않나. 그죠? 못 가는 한국전력에다 몰빵. 그죠? 삼성물산에다 몰빵. 못 가. 삼성전자에다가 몰빵. 못 가. 야, 진짜. 솔브레인 샀으면, 지금 벌써, 동진 세미켄 샀으면 90%가 넘었는데. 아이고, 템플턴 말 듣고 동진 세미켄에 살 걸. 가서 무슨 삼성전자 샀더니 돈도 안 벌어주고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뭐라 그러죠? 삼성전자 사야 된대. 제가 그래서 역으로다가 어제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로 돼갖고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삼성전자 십몇 프로 가는 동안 동진 세미켐은 90%가 넘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삼성전자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지.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 되는 거고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아 동진이가 진짜 가네요. 그죠? 아니 좋은 기업 가서 가만히 있으면 동진이도 가고 그죠? 제 유튜브만 보셔도 답이 그냥 척척 나오는데 그죠? 마케도니아 제 유튜브만 봐서도 답이 다 나왔는데 어 템플턴은 삼성전자 팔고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고 가서 엉뚱한 것만 뒤따 사고 있어. 부실 종목. 깡통날 종목만 사고 있어요. 급등상한가가 안 되나. 내일 당장 무슨 3000%가 안 되나. 거기에는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돈이 다 깨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돈 있는 데만 계속 쫓아댕겨. 돈 버는 데는 안 다녀. 그죠?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돈 번다고 내일 당장 어떻게 3000% 갑니까? 순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것만 전부 개미 지옥으로 가 있어. 그러니까 돈이 안 되지. 좋은 주식 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나가잖아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안 되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좋은 주식을 사야지.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투자를.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3원칙으로 행복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버려버리고 가다가 무슨 종목을 뭐 집중해야 된다고 뭐 갔다가 몰빵해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지. 진짜 못 벌어요? 못 봅니다.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원칙을 지켜라. 세 다리가 있는 탁자는 넘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나를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가봤더니 삼성전자 198%뿐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삼양식품도 섞고 동국제약도 섞고 솔브랜드 섞고 고영도 섞고 여러 열 종목을 다 섞었더니 10년간 투자 수익률이 643%야. 삼성전자만 몰빵했으면 198%뿐이 더 봅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분산 투자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이걸 갖다 거꾸로 10종목이 아니라 100종목으로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종목으로 늘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반갑습니다. 100종목으로 가면 여러분 대박 날까요? 떨어지는 용 안 올라가는 종목 한번 제가 시뮬레이션을 또 보여드릴게. 아유 참 여러분들이 참 뭘 잘못해서 이런 거를 잘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엉뚱한 일만 벌리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는지 보세요. 수익률이 없지. 자, 제가 기본하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기본한다는 건 뭐예요? 깡통 내지 않을 종목. 최소한 부채 비율이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PBR 5배 이하, 퍼13 이하, 매출액 증가를 5% 이상, 영업이익 증가를 5% 이상, ROE 5% 이상 증가하는 종목을 무작위로 검증을 하면, 검색식에다 넣으면, 여러분이 검색식 좋아하시죠? 종목 검색식에다 이렇게 딱 넣고, 재무 분석을 통해서 내가 골라내는 겁니다. 수익성, 얼마, 매출액, 영업이익률 몇 프로, 그죠? 눌러. 또, 그 다음에 뭐죠? ROE 몇 프로 이상? ROE 몇 프로 이상? 5% 이상. 또 눌러. 무작위로 이렇게 골라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대한민국에 이 자료는 아마 저뿐이 없을 거예요. 그죠? 유일하게 저뿐이 없을 거예요. 자랑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검증을 통해서 이게 과연 잘하는 건가 못하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자료들이에요. 자, 그러면 333만 원씩 65개 종목을 사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을 해봤습니다. 그때 수익률이 211%입니다. 거꾸로 100 종목을 샀습니다. 코스피 1등부터 100등까지 종목을 100만 원씩 똑같이 사가지고 100 종목을 샀더니 수익률이 10년 동안 143%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형주를 101등부터 200등까지 종목을 100종목을 사서 100만원씩 사서 10년을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번엔 211%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하나, 그러면 중형주를, 대형주가 아니라 중형주를 골래자. 그 중에서 추세가 우상향하는 종목만 우량주를 골래서 30개 종목만 들고 가보자. 그랬더니 대박이 났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550%를 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알려준 이 방법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 방법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샀으면 골고루 나눠 담았으면 여러분은 수익을 더 많이 벌고 절대로 깡통 나지 않고 10년 동안 들고 왔으면 여러분은 돈만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전문가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돈 까먹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분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몰빵했고, 아니면 또 부실 종목 샀고. 오늘도 급등 상한가 까먹었다 물려가지고 돈 깡통 나고. 수두룩하죠? 예? 잘못된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버는데. 사고 팔고 아무 생각 안 쳐도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벌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벌었는데 왜 돈을 까먹은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종목을 잘못 선택을 잘못한 거잖아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까먹는다고 내일 당장 무슨 3000% 갈 종목이 세상에 어딨어? 그런 거 있으면 다 한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돈을 다 쓸어갈게. 그런데도 그런 말에 현혹돼서 투자자들이 걸리 몰려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죠. 좋은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기업이나 급등 상한가 먹겠다고 불나방처럼 달려든다면 여러분은 돈을 벌기커녕 있는 돈도 다 뺏기는 겁니다. 전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채팅상, 차트상, 주봉이 우상향하는 기업과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종목을 보유하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부자 된다. 틀림없이 부자 된다는데 그런 건안 삽니다.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 유련들 수익 나는 거. 제가 과거에 10월 달에 했던 것도 봐요. 동진쌤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기도 그냥 있죠. 여러분 이거 샀으면 MC 마케팅 얼마요? MCNEX가 얼마요? 1600만 원 벌. 그죠? 이게 또 뭐예요? 이번에도 또 있죠? 얼마 벌었어요? 예?
3,300만 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유리원들이 과거 계좌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막, 그죠? 이 계좌가 다 뭡니까, 이게 다? 삼천당제에게 1,700만 원 벌고 있고요. 283% 내가지고요. 이렇게 233%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템플턴 빵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더해가지고 그럼 수익률 이렇게 세나 볼까요? 엄청나지? 그런 거는 소용없는 거고. 그죠? 다 더해서 하는 수익률은. 그래서 그런 것, 공공클럽이 걸려가지고, 그죠? 금감원에서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손실 난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저 수익 난 것만 다 더해가지고 몇천 프로 났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손절한 종목은 왜 계산 안 해요? 자, 이런 것도 보면 뭐요? 아휴, 860만 원, 1,100만 원, 500만 원, 1,4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이게 다 돈 버는 거잖아요. 예? 이거 볼까요? 어, 봐요. 여기도 다. 이거 650만 원, 2,800만 원, 2,900만 원 왜 돈 버는 겁니까? 자, 여기도 보면, 그죠? 사마콘덴서 445%, 1,400만원, 하이닉스 680만원, 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코프로 2,300만원, 예? 이게 사람들은 바본가요, 다? 우리 어제 엑스원에 올린 거, 부강약품 2,500만원, 그죠? 다 뭐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와 계시니까, 브레드빵님도 뭐 429만원, 왜 보는 거예요? 여기 비트컴퓨터, 예? 75%에 지금 150만원, 다 있잖아요.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카카오 700만원. 팔지도 않고 또 나갔으니까 지금 얼마 벌었을까? 이게 15만, 카카오 15만원대니까. 지금 카카오가 얼마냐? 15만원? 이야. 700만원 벌었는데, 지금 15만원이 아니라 23만원이야. 그럼 얼마 버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13만원이 더 벌었잖아요. 그럼 주식수가 아까 얼마였어요? 예? 100, 뭐요? 잔고 수량. 잔고 수량 130주네. 계산해봐요. 얼마 벌었나? 지금 23만 5천원? 이야, 지금. 자, 23만 5천원. 곱하기, 얼마요? 130주. 얼마요? 3천만원 벌고 있네. 이야, 참. 3천만원 벌고 있는 거예요. 졸업하고 나가면서. 그런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우리 유료원들 들고 있는 거 지금. 뭐예요, 이거? 사이버 2천만 원 벌고 있고, 이거 뭐 1,9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5,700만 원 벌고 있네? 그죠? 여기도 뭐예요, 다? 아유, 80%, 73%, 뭐, 전부 다 그냥, 뭐, 이게 뭐예요, 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8949 했나요? 템플턴의 이제 투자 매뉴얼에서 유료 방송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할 때는요, 뭐 보조 지표를 깔고 뭐 몇 개씩 깔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보조 지표를 버리고 시세 자체와 이평선에만 집중하라.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그것만 보죠. 시장의 예측은 다 무력한다. 그죠? 전문가의 예측도 들어보지도 말고, 어찌, 어러지,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냥 들고 가라.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거요. 아, 비트컴퓨터가 벌써 150% 넘어갔는데 수익이. 오늘도 또 올라가네? 오늘 또 올라갑니다. 투기 열풍에 빠져갖고, 이 상장 길에 신라젠에 가다가 17만 명이 지금 물려있어. 예? 신라젠이 지금, 그죠? 이게 횡령 배임이기 때문에 상장 적격 실질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17만 명이 물려있어요. 여기는 또 투자자가 4천억이 물려있어. 난 이런 데 가가지고 신라젠 사가지고 우선 떼돈 본다고 다 망하는 지름길로 간 거예요. 그런 동안 템플턴의 식구들은 뭐를 한 거예요? 전부. 이런 거 사가지고 돈을 전부 벌고 있어, 그냥. 그죠? 전부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지금 유료원들이잖아요, 지금. 지금 있는 유료원들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야, 지금? 700만 원, 3,000만 원을 벌고 있어. 에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맨 개미들이 산 것 좀 보세요. 맨 레버리지 이런 것만 들어가고, 인버스. 아이, 카카오 사갖고 지금 인버스 이런 거 1억 담는 걸 갖다 카카오다 1억 담았으면 지금 얼마까? 야, 100%가 넘게 나갔으니까 1억이 1억 벌었잖아.
그런 건안 사고 여기다가 그냥 몽땅 그냥 돈 벌겠다고 달려들어.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원유 선물 그냥 그저 올라가는데 거꾸로 타다 박살 나버리고요. 그죠? 올라가는 거잘탄 사람은 돈 벌었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박살 나버린 거잖아요. 돈다 까먹었지 뭘 깡통이지. 이거 알아야지, 알아야. 예? 알아야 해야 되는 거요. 제발 여러분, 이렇게 갈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자, 제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하다고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죠? 또, 유명한 펀드매니저라고 여러분을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펀드매니저 돈도 못 벌었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가치투자 전문가들 세 펀드를 제가 조사해보니까 돈못 벌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종목을 볼수 있는 눈을, 투자 안목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제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투자 전략을. 그죠? 뭐가 가치 투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펀더멘털은 뭔지, 기술적 분석에 차트 분석으로 얼마큼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내는 건지, 이런 걸 하는까지 들고 가는 전문가를 봤어요? 거의 없을 거요. 그죠? 1000%를 넘게 들고 가는 전문가를 봤어요? 자, 제 강의 시간은 이렇게 해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잠깐 쉬고요. 또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40강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죠? 1강, 2강, 3강, 심리적 분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강의라고. 어이, 강의 왜 이렇게 길어졌냐? 자, 첫 번째,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시장의 변화를 빨리 간파하라. 시장의 변화를 간파해야 돈이 보이는 겁니다. 비대면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 그죠? 또 라든 또 다른 게 오겠죠? 그죠? 아예 안갈것 같은데 또 다른 게 오죠. 누가 왔어요? 반도체가 또 나가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의 변화를 간파하고 그에 맞는 투자법을 행하는 것이다. 시장이 상승 국면에 들면 비대면으로 지금 실적 장세를 가고 있죠. 비대면 이후에 실적 장세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약세 마인드로 투자에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은 여러분이 형편없거나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하고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이제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아, 이제 너무 올랐어. 안 간다고 전부 다 시장이 폭락한다고 온통 전문가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뉴스나 온통 그래서 기자나 온통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현금만 보유하고 있었더니 또다 팔았더니 시장은 어느 사이에 신고가의 행진을 하면서 저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큰 변화가 왔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여러분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다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렇게 올라간 동안 여러분은 뭐 했냐는 거예요. 또 신고가를 내는데, 우리 유론들한테 제가 걱정하지 마, 또 가. 아, 전문가님 시장이 너무 안 좋다는데, 경제가 안 좋다는데, 걱정하지 마, 또 나가. 박스. 또 나가. 박스. 또 나가. 박스. 참 신기하죠? 아유, 전문가님 이상하네요. 또 돌파합니다. 아, 이상하네요. 또 돌파합니다. 아, 이상해요. 또 돌파해요.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무슨 뭐 2008년에 뭐 쌍바닥이 왔으니까 얘도 뭐 내려가가지고 기자가 뭐 저도 제 블로그에다 올려놨어. 뭐 1300펀드도 깬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계속 현금을 확보해서 뭐 가야 된대나. 이런 거는 아무도 맞히는 게 아니에요. V자 반등을 갈지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했잖아요. V자 반등이 갈지, W자 반등이 갈지, 짝꿍댕이 쌍바닥을 갈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거다. 제 말이 맞았잖아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그냥 들고 가는 거다. 그게 돈 버는 거잖아요. 무슨 뭐 V자 반등이 쌍바닥이 우리 예측할 필요 없다. 좋은 기업을 사서 여러분 들고 가면 이긴다. 지나와서 보니까 템플턴 말이 다 맞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얘기들을 다 듣고서 흔들려가지고 사보지도 못했잖아요. 주도주 간다 그러면 뭐죠? 그건 주도주가 아니래나 뭐 주도주 간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래.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만 여러분들은 잔뜩 듣는 거예요. 20, 30% 올라가면 주도주입니까?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단기 반등이지. 주도주는 아무리 못 가도 100%, 200%, 300%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선도해서 끌고 가는 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이 시장을 선도해서 가잖아요. 그런 게 주도주지. 아, 삼양식품 신고가 내면서 계속 올라가고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게 주도주지. 농심이 주도주입니까? 삼양식품을 여러분 보면 이해가 가잖아요. 이런 게 주도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기업이 태어나서 그저 생전 처음으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주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지. 그죠? 반대로 시장이 약세 국면이 들어도 실적 개선되는 종목을 위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데 실적 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오직 어느 업종에서 주도 종목인지 모르는 채 부실 종목만 상한가 간다고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거 거기다 몰빵까지 시켜. 몰빵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수익 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에다 몰빵하고 있어. 우리 방에도 최근에 들어왔는데 부실 종목에다 50% 몰빵해놨어. 영업이 한 푼도 못 되는 거. 그 뭐 보고 하신 거예요? 아유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중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자신은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 거냐. 가는 종목을 자를까요?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우리 유료는 자꾸만 흔들리는 거죠. 아 저거 더 가야 되는데 흔들려. 또 흔들어. 그러면 그냥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그걸 참아냈을 때 여러분의 고통을 참은 것만큼 아 지수가 이렇게 삼양식품이 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은 더 커졌잖아요. 조카 녀석도 들고 있습니다. 꼼짝 말고 들고 있어, 임마. 아유, 8만 원에 샀나? 추가매수 8만 원 샀나? 그, 지금 뭐요? 12만 원이니까 얼마 버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외삼촌, 어떻게 해요? 더 사, 임마. 더 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템플턴은 전문가니까 함부로 마음대로 투자하지도 못하고, 그죠? 아들 녀석, 친척, 동생, 조카, 다 주식 투자합니다. 걔네들은 내가 관리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랬더니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나도 동생이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시장 변화를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잖아요. 전문가님 비트컴부터 어디까지 갈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자신의 원칙 있어요? 투자 철학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저걸 어떻게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될까? 반대로 올라가는 거는 찌끔 먹고 얼른 자르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본전 찾겠다고 죽어라 들고 갑니다. 아 전문가님 나 본전 찾... 한국전력 죽어라 떨어지니까 본전 찾으려 죽어. 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래요. 한번 보자고요. 진짠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한국전력 이 떨어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벌렸나 보세요. 이 떨어지는 동안 누가 샀을까요? 외국인 팔고 도망가. 기관 팔고 도망가. 그런데 불개미만 죽어라 사지요. 아유 또 사. 이거 올라간다고 또 사는 거야 또. 본전 찾아야 된다고. 뭐 실적이 뭐 개선돼서 뭐 이거 뭐 돈. 아니.
지난번에도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또, 아이, 뭐, 여기서 뭐, 자기가 한국전력을 투자해서 40% 먹였다고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계속, 아이, 그까진 40%가 문제야. 주도주도 아닌데. 이게 주도주입니까? 그냥 반등이지. 아니, 그리고 우리 유리원 비트컴퓨터 150%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150% 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걸 주가가 얼마 갈지 움츠려들고 매도하지 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보유한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들을 너무 과감하게 베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로서는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듣느니 차라리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이 변화를 주의 깊게 보고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고 와서 돈이 더 커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보면 카카오가 시장의 흐름을 모르니까 추천해도 여기서 추천해도 또 사라고 그래도 우리 유령은 두려웠던 아이 전문이 너무 비싸요. 15만원 나 못 삽니다. 그랬더니 몰래 사셨어. 아니 연일 신고가 나가니까 지금 100%가 넘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아, 폭락했을 때도 잘 참아냈습니다. 제가 잘 참으세요. 또 자르지 마시고 안 자르겠습니다. 또 아직도 기죠. 자르지 않고 버티고 더 사. 더 사요? 지금 뭐 100%가 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아들도 그냥 사달라고 아우성 치더래. 초등학생인데. 아, 엄마 나도 주식 좀 사줘. 엄마 주식 사주세요. 뭐 어떤 책 있잖아요. 엄마 나도 주식 사줘 그러더래요. 하나 사줬더니 좋아하더래. 돈 보니까. 아, 그걸 보고서 너무 좋은 거야. 아, 애가 아니고. 주식을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유리원이 실제 그러고 있어요. 자기 아이를 갖다가 주식을 사주면서 공부시키려고 좀 사준 거예요. 이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카카오 엄청 나갔죠. 더전 비전 장난 아니야. 더전 비전 60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들고 가. 600%가 넘었어요. 추천 이후. 근데 아직도 들고 와. 유튜브에도 들어오시더라고. 전문가님 방에서 졸업한 누굽니다. 자, 삼양식품도 또 나가죠. 비대면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삼양식품을 막 산대. 왜? 아니, 직장을 못 나가니까 그냥 집에서, 그죠? 마트 가지 전부 다 없고 한국에 라면이 그래서 인기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또 갈 수밖에 없지. 돈 잘 버니까. 그죠? 돈 잘 보니까 또 나가는 거죠. 연일 급등해서 SNS 택, 와, 정말 멋있어. 반도체인데, 정말 멋있어. 오늘도 또 나가네. 이거 미쳤구만. 와, 이걸 뭐 어디까지 간다는 사람이 어딨어? 예?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어디까지 간다는 게 어딨어? 어리가 뭐 끝났다고요? 뭐 이격 나서 끝났다고요? 뭔 이격이나? 이격이 났지, 났지만, 아휴. 619%, 618%가 나가고 있어. 거기다가 유리원들 여기서 또 샀지. 또 사. 아이, 지금 나간 게 또 얼마야. 무슨 삼성전자 사요. 삼성전자 와서 여기서 샀더니 이게 지금 벌써 얼마나 나간 거야. 에? 100%가 넘게 나갔어요. 무슨 삼성전자 사십니까? 이렇게 사야지. 이런 걸 배워야지. 뭘 배워요. 맨 부실 중 급등 중 상한가 간다고 돈도 못 버는 기업에 가서. 그죠? 거기 가서 그냥 턱받치고 있어요, 전부 다. 좋은 종목은 다 버려버리고요. 이런 걸 들고 가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멀리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멀리 멀리 들고 갈 수 있죠. 봐봐요. 멀리 멀지, 에코프로 비행. 오늘도 또 나갔냐? 오늘 또 나갔어? 예. 신고가. 아우! 더 좋아, 더 좋아. 또 사, 또 사. 에코프로 비행. 아, 이러니까 우리 유리원들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또 사! 아우! 전문가님 그만 살까? 아 이거 미쳤어요. 또 사요? 또 사. 네, 또 떨어졌습니다. 아유 잘됐다. 타라. 사자. 매수. 또 매수. 아유 전문가님 또 사요? 네, 또 사. 또 사. 또 좋은 일 벌어질 거야. 없는 사람 무조건 사. 그죠? 신규 회원 들어오면 무조건 사. 제가 그죠? 신고가. 아 얼마 벌었어요? 나라를 형벌이니. 에코프로 하나 먹었고. 비중 많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한번 써보세요. 양사님 추천할 때 안 사고 꼭이죠. 더 올라가면 쫓아가 살라 그래. 800만원 이상. 아유 축하드려요. 참 이게 뭐예요? 주식이잖아. 양사님은 기다려. 그죠? 사라 그럴 때 사요.
자, 이런 것이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시장이 폭락하면 포트폴리오를 잃어. 아까 제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몰빵 투자. 1번이 돈 번다. 자, 1번이 돈을 제일 많이 봅니다. 1번. 적당한 분산이 돈 많이 번다. 2번. 종목 백화점이 돈을 많이 번다. 3번. 여러분만 눌러보시죠. 이셋 중에 어느 것이 돈을 제일 많이 수익을 낼까요? 얘는 역사적 평준화 시킨다는 거예요. 역사적 평준화. 그러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장을 못 이기는 투자가 누구예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이해가요? 존 버글이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말은 뭐예요? ETF 또는 인덱스 펀드를 사서 어떻게 하라? 인덱스 펀드를 사서 지수를 따라가라. 그럼 수수료도 안 깨지니까 이길 수 있다. 최소한 시장을 따라갈 수는 있다. 신용대출은 안 됩니다. 불도자님, 하지 마세요. 차라리 담보대출이 낫습니다. 신용대출은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시장을 못 이기는 거고요. 이 몰빵 투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수익을 별로 못 내요. 여러분이 몰빵 투자를 한국전력을 30년 전에 한국전력을 몰빵했으면 지금 돈 벌었을까요? 한 푼도 못 벌었어. 에이,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해볼까요? 한 푼도 못 벌었어. 삼성전자를 35년에 샀으면 어떻게 해요? 787배를 벌었어. 한국전력은 한 푼도 못 벌었어. 삼성전자 지금은 뭐예요? 너무나 대형주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나빠서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까? 아, 진짜예요. 한국전력을 여러분이 30년 전에 투자했으면 과연 이 가격이 진짜 맞나? 30년 전에 2만 원이 그죠? 2만 5천 원인가요? 자, 30년 전에 2만 4천 원입니다. 1989년. 근데 지금 뭐요? 2만 1천 얼마요? 그럼 나 이렇게 여기다가 들고 있었으면 돈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돈못 버는 거예요, 한 푼도. 장기적으로 주봉상 우상향하지 못했잖아요. 근데도 무진장 많이 추천하지요. 뭘 잘라먹어요? 가는데 지금 반도체가 간대니까. 저걸 잘라먹고 싶어서 몇푼 올라가면 그냥 잘라먹고 싶어. 몸서리를 쳐. 뭘 잘라먹어요? 잘라먹기는. 아유, 나라라 형벌이님 제발 그래. 이익이 32만 원 났어? 아휴, 미쳐. 아니, 백마루님 봐봐요. GST 산거 지금 37% 났대잖아요. 아, 이렇게 들고 가야 배 터지게 먹는 거지. 에? 아, 이렇게 들고 가야 배 터지게 먹는 거잖아요. 봐봐요, 이거. 얼마나 좋은가. 에? 오늘도 또 나갔어. 37% 났는데 그까진, 에? 몇 프로 먹고 앉아 있어. 참, 아유, 미쳐, 내가. 미쳐. 이거 몇 프로 먹고 있어. 이제 가는데. 에휴. 불도자님은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세요. 그죠? 가만히 들고 가면 커지는 거예요. 자, 아니, 돈이 커지는 거 싫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불도저처럼 그냥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커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뭘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을 이렇게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종목을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고 가요. 막 1000%가, 막 2000%가 나고 돈이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아유, 이거 뭐요? 730만 원. 비트 컴퓨터에서 730만 원. 150% 났대. 야, 150% 났어요. 매입가가 5567원이야. 야, 참. 봐봐요. 5567원이니까 얼마 벌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뭐, 지금 비트 컴퓨터가 얼마예요? 자, 그럼 주식 수가 얼마냐? 매입가. 주식수는 여기 뒤에 잘렸으니까 모르겠네. 자, 5567원. 수익률이
48%라는데 추가 매수해서. 괜찮죠? 그죠? 달러, 그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달러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뭘 진단해줘요? 꿈에 찾든 잘 들고 가면 되지. 이거 봐, 이거. 아유, 난리가 났지.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삼양식품처럼 들고 가시고, 이렇게 사이버결제처럼 들고 가고. 그냥 좋은 일 보는. 그래서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주도주가 보이는 거예요.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주도주가 보인다. 그죠? 아, 조금 쉴까요? 자, 업종 사이클을 이해해야 주도주가